시간에는 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의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시며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너희는 이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로 두고 두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면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비결 4-2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8절까지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큰 제목이 뭐죠? 기도의 비결 중에 회개의 기도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하다가 못다한 제목,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고 구원에 이르고 성령받고 성숙해 감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들이 된다. 백성들이 된다. 할렐루야. 또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될수록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신다. 성경의 증거가 되었어요. 회개는 회개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 뒤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기뻐하시는 크고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봐요. 그 중에 불행하게도 회개 못한 사람이 있어. 성경에는 많은 예를 드러났습니다. 왜 회개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가?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을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목욕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매일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발을 씻음으로써 항상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들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뭔가? 마음을 찢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진실한 회개. 입으로 하는 거 말고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정말로 처절하게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하고 그 죄를 아파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하게 토해놓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백하는 그러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구함이 참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조금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야. 베드로와 가룟유다를 보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통했어. 그러나 가룟유다는 찔리기만 했어. 우리는 찔리는 것하고 반성하는 것하고 회개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룟유다는 반성하고 예수 팔면서 받았던 은을 도로 갖다가 던졌지만은 되돌려줬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뭐도 없다? 평안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없어요.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안 된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 그렇게 계속 눌려. 가룟유다가 그랬어.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빨리 해야 되는데 계속 눌려도 회개를 계속 안 하면은 그건 이제 점점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눌리다가 못 견디니까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다? 자살해버린 거야. 아, 진정한 회개가 안 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큰 종이 되었잖아. 사도 중에 1번이 되었잖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잖아. 알렐루야. 같은 죄를 짓고도 천지 차이다. 그런 뜻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 왕하고 사울 왕하고 다 이스라엘 왕이야. 다윗 왕은 회개를 잘해. 아주 진실한 회개를, 깊은 회개를 해. 근데 사울 왕은 그 평생에 회개라는 거,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 정도밖에 없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 자꾸 악한 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선을 넘어서
회개 안 될 지금까지 갔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사울 왕은. 다윗은 최고의 찬양을 드렸잖아.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시로 주님께 올려드렸잖아. 주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잖아. 그렇지만 사람이라서 죄도 범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했을 때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잘했다. 사울왕하고 다윗하고는 천지차이다.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 이 두 사람이 천지차이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야. 근데 바리새인은 그 강단에 있는데 앞에 가지고 오 여호와에 막 서가지고 그만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뭐 절기를 다 지키고 십일조를 확실하게 드리고 뭐 안식일을 막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본게 뒤에 뭐가 하나 와 있거든. 뭐가 하나 와 있어. 세리가 하나 있지. 우린 저는요 저런 놈하고 달라요 막 이래버렸어.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그 뒤에 와 있는 세리를요 아주 무시한 거야. 그러나 세리는 저 뒤에 와가지고 하나님 강당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저 입구에서부터 엎드려가지고 여호와야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했어. 천지차이예요.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도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거만한 자들이 있다 그 말이지. 자기가 계속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다 그 말이지. 세리는 정말 죄를 짓긴 지었어. 남의 돈을 막 뜯어내기도 했었어. 그렇지만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가서 회개되겠구나. 그래서 세리의 회개의 기도는 돌아온 탕자의 회개하는 마음과 같잖아. 그렇게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여러분 100번 잘못하고 100번 진실한 회개를 할 때 주님은 100번 받아주셔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고 죄 지으면서 아 나 죄 짓고 난데 또 회개하면 돼. 그거 혼납니다. 아주 고약한 겁니다. 그거. 우리는 고범죄라는 게 있고 부지중에 짓는 죄라는 게 있어. 아 이거 실수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 부지중의 죄야. 알지 못하고 약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 여러분 죄를 짓는데 알고도 죄 짓는 거 그거 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부지중에 죄를 짓는 것은 덜 혼나요. 그리고 모든 죄는 확실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회개를 하라고 하셨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네가 회개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이제 옛날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야 되잖아. 뭔가 달라진 게 자신이 봐도 남이 봐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야, 다 달라졌어. 사람이 확 바뀌었어. 하나님 영광이 되잖아. 근데 회개하고 난 뒤에도 옛날 생활하고 또 똑같은 생활이야.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회개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날마다 우리들이 발을 씻으면서 날마다 뭔가 사람이 새로워져 가야 돼. 성숙해져 가야 돼. 사람으로 말하면 점점 성장해가지고 철이 들어가야 돼. 영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네가 부지중에 지은 죄, 네가 약해서 저지른 죄 주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했을 때 주님은 뭐 해주신다? 용서를 해주시지. 주님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본문 읽은 거 봐. 전부 회개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요 이거 수십 년 전부터 이거 읽고 하도 기도문이요. 정말 뛰어난 기도문이라서
아주 형광펜으로 아주 그냥 줄을 잘잘 그어놨어. 형광펜으로 잘잘 그었어. 이런 참 놀라운 기도문이구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했구나. 야, 참 지도자들답다. 느헤미야서 있잖아.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여러 사람의 이름들 있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회개를 시키는 거야 지금. 맞죠? 장면들 잘 봐요. 회개 운동이 벌어졌어. 그리고 백성들은 다 몰라. 철이 아직도 없어. 저질러놓고 죄를 저질러놓고. 그렇게 종들이 대표로요 백성들을 모아놓고 눈물로 주님 앞에요 죄를 고백하는 거야. 아, 놀라워. 여러분 집에 가서 또 읽어봐요. 아주 기가 막힌 기도문이야. 이런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 내려가지 않아. 모세와 같은 종들이 있을 때, 사무엘 같은 종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 같은 종들이 있을 때 꽉 잡아준다. 그러나 왕이 세우는 차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자빠지는 거야.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알렐루야. 느헤미야 9장. 참 회개를 잘했잖아. 야, 성경에서 이렇게 귀한 그 당시의 기도가 우리한테 전해졌으니까, 야, 얼마나 놀랍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거 언제 한 기도예요? 느헤미야 쓰니까 뻔하잖아.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왔을 때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 아직 철이 없이 아직 몰라.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 됐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보니까 기가 막혀.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놓고요 회개운동을 시작하는 거야.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엉망이야.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자랐잖아. 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전부 다 너희들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회개를 시켜. 그래서 주의종이 딱 일어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아, 엎드려 회개를 하는 거야.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 일어나니까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회개. 회개부터 시켰어. 할렐루야. 회개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심령이 착한 사람이야. 완악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뭔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것도 진실하게 돌아보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 반대 악한 사람은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인정 자체를 안 해. 그거 지옥 가기 딱 좋습니다. 그런 성품. 솔직하라 그 말이지. 회개 잘하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회개를 못해. 용서를 안 구해. 인정을 안 해. 결국 자기만 손해지. 누가 손해야? 또 말할게요. 그 지옥 가깝습니다. 지옥 가기 아주 딱 좋은 사람입니다. 완고하면 안 돼. 사람이 고집이 세면 안 돼. 자존심이 강하면 안 돼.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연하고 부드러워야 돼. 잘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를 받고 앞으로 발전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 그랬어? 뭐 어째만 무슨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러잖아. 말 잘해라 그 말이야. 잘못된 건 잘못했다 그러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 그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비절 갚는다. 주님은 우리들에게요, 잘못하면 잘못하자마자 탁 때리셔가지고 그냥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어. 계속 기다렸잖아, 아버지가. 우리 사모님한테 탕자 이야기 했더니 사모님이 막 듣고 막 울더라고. 둘이 침대에서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여보.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하고 똑같은 게 영국에서 진짜 있었어요. 내가 그랬어. 진짜 어떤 아들이 탕자같이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성경에 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서 거지가 된 거야. 그리고 집에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아버지 앞에 가면 이제 엄청 혼날까 봐, 야,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냐, 편지를 썼어.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고 가족들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은데 차마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도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가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가 철도가 지나가는 동네야. 그 철도가 지나가는데 철도 옆에 자기 집이 있어. 기차역 마당에 나무가 있는 걸 그 아들은 알아. 왜?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제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겠다면은 제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흰 수건 하나 걸어주세요. 수건이 있으면은 제가 내려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용서를 못하시면 수건을 걸어놓지 마세요. 그랬어. 그리고는 자기 집 마을로 이제 가는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아니, 뭔 데서 이렇게 수건이 남나 이제 보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수건이 있는 게 아니고, 먼 데서 보니까, 목련꽃 알죠? 목련꽃. 먼 데서 보니까 목련꽃이 막, 만발한 그런 나무가 돼서 목련꽃이 피었나? 점점 가까이 가니까 수건을 하나 걸어달라고 하는데 수건을 한 100개 걸어놨어. 아버지가. 하나 걸어놓으려고 생각, 아니지, 이거 바람 불어가 뚝 떨어지면은 아들이 안 내릴 거 아니야. 두 개 걸어놔도 뚝 떨어지면 안 내릴 거 아니야. 아버지가 수건을 한 100개를 걸어놨어. 아버지의 마음. 알렐루야. 그래서 내려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장면이 벌어져.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안고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평생에 그 아들은 아버지를요, 얼마나 공경하는 아들이 된지 몰라. 너무너무 훌륭한 효자가 되었어.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가 뭔지, 아버지 사랑이 뭔지, 그걸 나타내는 좋은 교훈의 일화가 되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진정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돼. 유대인들도 지금 현재 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도 몰라.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걸 불행해. 앞으로 후 3년 반 대환란 때 가면 이제 그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때 회개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게. 죄를 짓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 못 깨달은 사람은 이제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못 깨달으면 회개도 안 되니까 회개 안 된 사람은 끝난 거 아니야. 깨달았는데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룟 유다 같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냥 설정 넘어가거나, 그냥 나 잘못했구나, 양심이 조금 찔리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 대강 설정 넘어가는 사람. 그 진실하지 못하지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그러나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은요, 베드로같이 회개를 잘해. 알렐루야. 사람이 타고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자, 이거 어떤 은혜인가 나는 아직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이게 웬 은혜인가 나 아직 다 모를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주님께서 아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시켜 주셨는가? 회개하게 하셨는가? 아, 이거 웬 은혜인가? 정말로 감사가 넘쳐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복받았다는 걸.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아주 순결한 신부들로 계속 준비되어 가야 돼요. 회개 잘해야 돼. 발을 잘 씻어야 돼, 날마다. 고집 부리거나 자존심 내세우지 말아야 돼. 그냥 알고도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그거 비겁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라. 할렐루야. 깨닫기를 잘해야 되고, 깨닫고 난 뒤에 솔직하게 회개해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를 했을 때 평화가 여기 와야 되고, 그 다음 회개가 난 뒤에 아유 웬일이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까지 받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회개하고 나면요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탕자도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웬걸 갑자기 왕자를 삼았어. 목욕을 시키고. 영적으로 해석해봐요. 최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할렐루야. 아버지 가락지를 끼워주고, 할렐루야. 신발, 최고 신발 신겨주고, 아주 송아지를 잡아버렸어. 잔치를 했어. 어떤 축복이냐, 그 말이야. 참, 우리 아버지 참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읽은 성경에도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은 자비를 베푸셨다. 오래 기다리셨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주님을 배반했다. 주님을 떠났다. 설만히 여겼다. 목을 굳게 했다. 교만한 어깨를 내밀었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계속 그랬다 이거지.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확실히 아는 뛰어난 종들이 대표로 일어나서 회개 기도를 한 거야. 가정에서도 지도자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해줘야 그 집단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3, 40년 전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근데 아직도 안 잊어버려. 하도 그 감명 깊은 장면 때문에. 영화 제목이 안나 까레니나야. 우리 딸 이름하고 같아. 안나 까레니나. 그 소련 작가 톨스토이가 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던 것 같아. 뭐 전쟁도 막 일어나고 사랑 이야기도 있고 뭐 막 그러는데 희한하지요. 가장 그 마지막 장면 한 몇 초만 지금 생각이 나. 근데 그건 도저히 안 잊어버리더라고. 이 주인공 안나 까레니나가 기차역 안에 그 플랫폼이라 그러잖아요. 기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서 있다가 사람들이 올라타잖아. 그 이렇게 서 있어 기차가 오는 걸 보고. 그리고 저쪽에 기차가 와. 기차가 오는데 기차가 가까이 오니까 철로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극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화면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비교됩니까? 이거 면적을 하면 이거 10배 되잖아. 화면이 큰 거. 근데 기차에 딱 부딪히고 여자가 죽기 직전에 이 화면 전체가 여자 눈 두 개만 딱 나오더라. 그러면서 소리가 나와, 여자 소리가. 주여. 아, 내 잊어버리지다. 나 그때 성령 못 받았을 때요. 내가. 주여.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이 확 감기면서 영화가 끝나더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그때 믿음도 없었을 때인데, 아, 그 장면이 아직까지 생생히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명 깊은 장면이었어. 다른 거는 다 생각 안 나고, 그 몇 초였지, 마지막 몇 초였지, 그거 하나만 생각나니까. 아, 근데요, 믿음도 없을 때인데 그 장면이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막 뜨겁더라고, 내가. 주여,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눈이 감겼어. 영화 끝났어. 그 2시간 반, 3시간 되는 모든 영화 그 감명보다 마지막 몇 초 감명이 나한테는 훨씬 더 강하게 왔어. 남아있어. 참 훌륭하더라. 그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가 딱 받아버렸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그랬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하고 스데반 집사 순교할 때하고요, 기도가요, 거의 같은 기도라고 봐야 돼.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는 뭐라 그랬어요? 찾아가 보이고. 사도행전 7장 끝이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딱 순교하면서 마지막 장면. 나는 떠날 때 뭐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갈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나 그렇게 말하고 싶다. 주님 앞에 둔 모든 것을 주님 부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탁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과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고, 뭐 사람이 죽으면 뭐 남긴다 그랬어? 이름 남긴다 그랬지. 나는요, 기도할 때 주님 제 이름 높이지 마세요. 저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 예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 믿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부르고 믿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 받죠. 그러니까 봐,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벌써 나왔잖아. 회개잖아. 회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침례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고 뭐 받는다 그랬어요? 성령 선물로 받는다 그랬잖아.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지금.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영혼이 태어났잖아.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났잖아. 그건 점점 자라야 되잖아. 자라가지고 주님의 일꾼들이 되고 주님의 신부들이 되고 알곡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 노릇하는 거야, 말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회개는 구원의
1단계다. 회개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 회개를 잘하고 회개를 못하는 사람으로 뭐가 나누어지냐? 슬기로운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나누어진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부터 해라.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거 바로 이거잖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게 구원이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들 어떻게 했나? 처음에 첫사랑 때 참 은혜 많이 받았잖아. 막 뜨거웠잖아. 그거 식은 사람이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시록 2장 16절, 계시록 2장 21절, 계시록 3장 3절, 3장 19절 전부 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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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부터 잘해라.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이 구할 것을 구하라 그 말이야.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뭐 달라고부터 하지 말고 회개부터 하라 그런 뜻이. 주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시고 약 한 37년 됐는데 주님은 저한테 기도하는 것을 조금 조금씩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전에 간증했어요. 내 입에서 계속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하루에 처음부터 더 나오도록 믿습니다. 왜? 믿음부터 넣어주려고.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전에 간증한 거 있었죠. 회개를 시키고 주님 앞에서 또 사모님하고 결혼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발 씻듯이 주님 앞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종이 되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예수 피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금산예찬계 오면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로 자기의 인생을 돌려 메타노이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그러한 신앙을 넣어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침례줌으로써 온전한 회개 다음에 침례 다음에 성령받게 하는 그런 종으로 주님 훈련시키셨는데 요즘은 전에도 간증했어요. 기도를 하면은요 찬양부터 먼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내가 전에 간증했어요. 제일 처음에 믿을 때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주님을 찬양하면 너보다 더 높은 건 없다고 봐. 나는 그렇게 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보다 더 높은 게 사랑합니다고 사랑합니다보다 더 높은 게 찬양합니다 이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전에 그랬죠. 천국 가면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닐걸? 뭐 아직도 믿고 있어. 천국 가면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맞아요?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야. 그래서 지금부터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를 계속 하시나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시라니까. 이 시대 최고가 된다니까. 벌써 내가 대구에서 목회하던 1986년부터 예찬교 이름을 주셨어. 그 당시에 내가 대구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순복음신학교 그때 졸업했었잖아. 남대구 순복음교회 그래 개척을 했어. 전도사 시절에. 근데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어. 무슨 선교회? 테이프를 복사해가지고 막 전도하는.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돌리는데 이거 뭐 안 먹혀 잘.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 근데 테이프를 복사해주면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 비싼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테이프를 사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안에다가 유명한 간증, 찬양 뭐 이렇게 이런 거 해가지고 돌렸는데 내가 설교한 거는
감히 내가 아이고 전도사한테 난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간증, 뭐 연예인들 간증, 뭐 그다음에 뭐 찬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돌렸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인쇄를 했는가 하면 예찬 선교회 그래가지고 돌리기 시작했어. 1988년 6월에 서울에서 개척을 다시 했는데 그때부터 이름은 예찬교회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찬양에 들어갔어. 사랑교회가 아니야. 사랑보다 더 높은 거 있어. 찬양이야. 예찬교회야. 근데 내가 질문해 볼게. 회개를 못한 사람은 왜 그럴까? 가룟 유다, 사울, 그 다음에 고라당 같은 사람 회개 안 하고 바로 지옥으로 갔잖아. 성경에 회개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참. 예수님이 뭐라 하신지 알아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낫지. 사람으로 낫다면 그러면 안 된다 해야지. 저는요, 조상 대대로 불교는 안 믿었지만 미신 성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건 내가 첫 때야. 그런데도 조상 때부터 그 우상 성기던 죄가 쌓여 있었는데도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내 때부터 완전히 우리 집안이 뒤집어져 버렸어. 천지 개벽이 일어났어.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 우리 자녀들도 전부 다 어릴 때부터 벌써 다 주의 남종 여종들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이거 웬 은혜인가. 그런데 어떤 집안은 조상 대대로 그냥 허다한 죄를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래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집안들이 있어. 야, 참 불행하지, 그죠? 근데 주님 앞에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웬 은혜인가? 우리 조상들도 다 미신 섬기고 그런데 나 절에 나가는 거 못 봤거든, 우리 조상들이. 미신 섬기는 건 봤어. 아, 근데 웬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그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그냥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뭐 정당하게 구원받은 게 있고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 해놓은 게 없는데도 구원받았거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룟유다 같이 구원 못 받았어. 그것도 주님 손에 달렸어. 나도 모르겠어. 가룟유다는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쨌든 구원 안으로 들어왔어. 예수 그분을 알게 됐어. 이제 확실히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걸 마감을 잘해야 돼. 가다가 삐끗하고 딴 데로 가면 큰일 나. 그래서 회개를 잘해야 되는데 회개 못한 사람은 도대체 왜 회개를 못하게 됐을까?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죄도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짓다가 짓다가요, 너무 도가 넘으면요, 가다가 가다가 너무 멀리 가면 못 돌아와. 죄를 선을 너무 넘어버리면요, 회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사람의 성품도 대강 악해야지, 대강 나쁜 사람이라 해야지, 너무 악한 사람이지. 악질이라 그러지. 난 봤거든. 그런 자들. 너무 악질 있잖아. 너무 악질들은 주님 보시기에 이건 선을 넘었어. 그래서 회개를 안 시켜줘. 그거 진짜 불행한 영혼이에요. 정확히 말할게. 저주받은 영혼이 있어. 이 땅에는. 저주받은 영혼이. 가룟 유다의 영혼은 쉽게 말할게.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웬 은혜로 축복받은 영혼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았잖아. 예수 이름 알잖아. 예수 이름 부르고 있잖아요. 주 예수여 부르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주 예수라는 이름이 아무나 함부로 입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아니거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구원 얻으려면 쫙 우러나는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주 예수의 사랑하면 해보세요.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까 그게 나오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지. 할렐루야. 얼마나 복 받았어요. 내가 복 받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감사가 넘쳐야 돼. 찬양이 넘쳐야 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있죠. 이거 은혜가 여기 없으면은 죄를 짓는데 너무 죄를 마주고 선을 넘는 너무 선을 너무 많이 넘어버리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한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안 주셔. 너무 넘었으니까. 너무 악질이니까. 교회를 욕해도 너무 지독하게 욕했어. 종들의 욕을 했는데 아주 너무 선을 넘은 욕을 했어. 종들에게 폭력을 가했어. 대적했어. 공격을 했어. 그거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자녀들, 종들을 공격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의 눈동자를 찔렀다 그래요. 이야, 보통 사건 아니죠? 그건 내가 전에 그랬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얘 푹 찔렀어. 푹 찔렀어. 주머리 툭 때렸어. 괜찮지? 근데 요거 가지고 어디 찔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팍 찔러면 어디 찔러면 큰일 나. 딴 데는 괜찮은데 눈 찔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안 되죠? 이거 한번 찔러봐요. 한번 찔러봐. 아무렇지도 않은데. 암만 해주나 지금? 괜찮죠? 근데 주위에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종들이나 자녀들을 건드리는 거는요. 그 자녀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콕 찌른 거하고 똑같아. 주님이 막 확 깜짝 놀라면서 진노하시는 거야.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렸어. 절대로 용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뭘 못해? 회개를 못하는 거야. 그런 자들을 나는 지금도 보고 있어. 많이 봤어. 세상에 악질들이 많구나. 독한 자들이 많구나. 우리는 웬 은혜로 구원 받았구나.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거. 너도 바로 지옥 가? 그랬어. 용서 못 받아. 회개할 기회를 안 줘. 성령의 역사를 저주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쳤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이고 저거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했는가 하면요. 나쁜 사람들이 저거 귀신 쫓아낸 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 불러가지고 쫓아낸 거야.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본 거야. 바알세불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멀쩡한 주의 종을 2단이야, 3단이야, 그거 그냥 안 놔둡니다, 주님이. 그럼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나보고 2단이라 그랬냐? 내가 만약에 2단이 아니라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2단이란 말은 당신한테 들어 넘어간다. 맞아요? 내가 2단이라 그랬냐? 내가 2단이면 나는 멸망받을 거다. 당신은 잘 봤다. 그러나 내가 2단이 아닌데 2단이라 그랬다? 그럼 당신이 이단으로서 멸망받아야 된다. 맞잖아. 네가 말한 건 네가 책임져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저도 너무 독한 죄를 지으면요. 선을 너무 넘으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일어났어. 야 이건 뭐 주님이 그 저주의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저주의 도장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는 거. 돌이킬 수 없는 걸 말해요. 여러분, 연한 마음, 착한 마음, 진실한
영이 되어가지고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솔직하게 모든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래서 계속 순결한 신부들로 단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기 힘든 간증을 할게요. 지금부터 약 11개월 전인 작년 4월 3일에 우리 교회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 아주 악질적인 저주받은 놈이 와가지고 우리 마태를 공격을 했어요. 아주 악질이야. 그래서 마태가 고통을 많이 당했어. 그 내가 아버지로서 옆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어?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낸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마태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 네 마음이 어떠니? 그랬어. 근데 이 마태 마음이 나보다 더 넓더라고. 나는 그 저주받은 놈이 용서가 안 되거든. 왜?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입에서요 놀라운 말이 나왔어요. 아버지, 저는 용서했습니다. 아,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용서한 이 마태의 마음은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에 여기 평화가 온 거야. 분노가 있는 게 아니고 평화가 있어. 근데 나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됐어. 분노가 남아있어. 분노가 남아있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의 종, 주 기뻐하시는 아들을 공격한 원수를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랬어. 확실히 주님이 처벌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마음도 내 마음과 같더라고.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고. 주님의 눈동자를 찔렀다. 근데 봐요. 내가 원칙을 말할게.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했다 소리 안 했는데도 이 마태는 벌써 용서를 먼저 해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이 마태는 이제 해방이 됐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 문제가 없어. 떳떳해. 근데 그 저주받은 놈은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안 구하고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가 있는 거야. 내가 단정합니다. 그 지옥 갑니다. 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사건을 대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 잘못했으면 솔직히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용서 딱 구하고 해결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나한테 큰 죄를 지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결정을 해야 돼. 종아, 너 왜 그것도 용서 못하냐? 안 그러셔, 주님이. 내가 분노한 것보다 주님이 더 분노하죠. 그건 뭐냐? 주의 종과 자녀를 주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야. 용서할 놈이 있고 용서 못할 놈이 있다는 거야. 은혜 받을 자들이 있고 저주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 회개라는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주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공격할 때요, 굉장히 큰 죄가 돼요. 주의 종들과 가정을 공격한 것만 죄가 됩니까? 여러분 똑같아. 뭐 주의 종들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 덜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
그래서 주님이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참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비결 중에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아, 솔직히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늘 주님 앞에 발을 잘 씻어야 되겠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도 못하면 그거 참 불쌍한 인생이다. 솔직하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각자 사람 사이의 잘못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늘 깨끗한 신부들로 주님 오실 때 최고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